노백린 장군의 둘째 딸인 애국지사 노순경. 태극기를 제작해 독립만세 운동을 하던 중 체포돼 유관순 열사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고, 출소 후에도 만주로가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동묘? 정로가의 동묘인데 거기서 만세 부르시다가 체포돼서 가서 옥고를 치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니까 맨 위에 큰 언니가 우리 장모님이 5살 때에 정신여학교의 기숙사에서 저분이 있으면서 동생을 길렀다고 하는 얘긴 들었어요. 5살에 어머니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언니 밑에서, 그것도 뭐 정당하게 큰 게 아니라 기숙사 책상 밑에서 생활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아버지는 노순경 지사의 셋째 사위. 아내를 비롯해 아내 형제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뜨거나 해외에 살고 있는 상태다. 장모님의 희생과 업적이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 사비를 털어 전시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바람을 잘 아는 영준 씨가 뜻을 함께하며 돕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그만 쉬시란 아들의 만류에도 예초기를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 원하니까 다 깎아야 돼. 전시관을 완성하기 위해선 자료 조사와 수집, 건축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겨우 시작 단계. 할아버지는 요즘 부쩍 마음이 급해지는 모양이다. 어깨가 다져주셨어요, 할아버지 땀으로. 바꿔요. 앉아요. 네. 젊을 땐 쇠털 같았던 시간이 이젠 황금보다 더 귀하니 기념관을 완성하기 위해선 한시도 헛되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도 어려움은 있지요, 있는데 잘하면은 뭐 크겐 못해도 이 자리에다가 그 전시관 하나는 어떻게 지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고, 이게 공원이 될런지 뭐 놀이터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게 뭐 자꾸 크게 생각하면은 뭐 여기 와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산이 꽤 넓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장만하면은 이 지역의 명물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